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설레는 마음에 조금 서둘러 나왔는데요. 코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면서도 쨍하네요. 상쾌하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남산입니다. 저처럼 새벽잠 물리치고 일출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소원을 빌어보시죠. 영화의 강추위를 뚫고 새해 소원을 빌러온 분들. 그 소망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이들과 건강하게 재미있게 또 한 해 2020년을 시작하는 게 또 저의 소망입니다. 모두들 소원 꼭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저 떠오르는 일출이 참 세상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2020년 제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소망을 한번 빌어보시죠. 제 소원은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한양 도성이 감싸고 있는 서울의 도심을 걸어보겠습니다. 남산 아래 작은 공원입니다. 공원을 오면 이 운동을 빼놓을 수 없죠. 미안해. 고맙다, 나무야. 와, 저기 운동들 하시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국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죠?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덩달아 따라하게 되네요. 오케이, 들어. 형님, 번호께. 2, 1. 건강한 젊은이를 만나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예, 예.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Hi. 어유, 한국말을 잘하시네.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바꾸세요. 아, 이게 같이 팀인가 봐요? 네네, 팀 아니고 그냥 친구. 손님 많아요.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모임하고 운동합니다. 선생님, 튼튼하게 보여요. 운동하세요? 예, 가끔 하죠. 자주는 못하는데 오늘 하실래요? 오늘 하세요. 그럼, 예. 새해도 됐으니 저도 몸 좀 풀어볼까요? 워밍업 하기 전 밴드를 조금 해야 돼요. 네. 이거 어깨 풀을 보여요. So everybody shift your weight to your left leg. 보기엔 뭐 이 정도야 거뜬하지 싶었는데 직접 해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2, 1. Go, go, go. 이게 안 올라가네. 10 seconds. 10, 9,
eight. 아니, 제 다리가 이렇게 무거웠나요? Five, four, three, two. 한 번 더, 화이팅! 네, 잘하셨어요. 아, 땀 나요. 땀이 나요? 아, 추운데요?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This is my wife. 아, 네. 같은 집에 사는 분이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두 분도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만났나? 운동을 둘 다 좋아해서 그래서 반했죠. 이렇게 남산에 올라와서 어떻게 산책해 보니까 정말 이 주위에 근방에 또 이게 운동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네. 자연에 운동하거나 산책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새소리 듣고 해비도 있고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 좋은 생활이에요. 하이 포비. 남산을 좋아하는 미국인 딘. 그는 친구들과 벌써 4년째 남산에서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연 속에 작은 헬스장을 만들었죠. 아, 여러분 운동할까? 좋아요. 좋아요? 여기 시크릿 짐이래요. 비밀 헬스장. 비밀 의미 뭐냐면 가기 힘들고 사람들이 보통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We'll just do this for now. 그런데 운동기구가 독특하네요. 통나무와 타이어가 이곳에선 최신형 헬스 장비가 된답니다. 이런 운동 보셨나요? 대학 교수이자 스포츠 윤리학 박사인 김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직접 개발했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자연에서 하는 건강한 운동 방법을 알리고 있는 남산 애호가인 딘. 그의 남다른 운동 실력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모여 운동을 하게 된 거죠. Come on, come on. 조심, careful, come down. Come on, buddy, come on, suck it up. 운동을 통해 만나 이제 친구가 되었답니다. 다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운동을 통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남성, 여성 다 모여서 좀 신청적으로 좀 건강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자본 이룰 수 있어요. 뭐 네트워킹, 뭐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의미 가지고 있어요. 이 부창 부수가 따로 없네요. 아내인 예지 씨의 운동 실력도 남편 못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거 얼마나 나가요, 무게가? 이거 한 20kg? 40? 40kg? 들어보시겠어요? 아이고, 우와. 가볍지 않아.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도전. 물 나갔다. 이게 몇 킬로 한다고? 몇 킬로? 이거 점프했어요. 네 개. 점프를 한번. 다섯. 점프. 여섯. 아이고. 여자씨 66이야. 와. 60kg. 아이고. 야. 60kg. 아니 정도 한 사람 들 땡큐. 아 여러분 한 번 더 시작해.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운동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남산에서 딘과 함께 뛰어보시죠. 2020년엔 모두들 더 건강하세요. 남산에서 도심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옛 서울역 역사에서 시작해 회원동까지 중림동과 회원동을 이어주는 서울로입니다. 차들만 다니던 고가도로가 사라지고
복잡한 도로 위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길이 만들어졌죠. 아, 이쪽은 서울역, 또 저쪽으로는 남대문, 회원동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남대문 시장이 또 나오네요. 아,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로를 건너면 금세 남대문 시장에 도착합니다. 서울로 7017이 아, 생기면서 시장 손님도 전부 다 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하루 40만 명의 사람들이 네. 찾는 한국의 대표 시장이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없는 게 없는 남대문 시장엔 떼수건도 남다릅니다. 야, 이게 어머니 이게 저 떼수건이네요? 예예. 오, 근데 요즘엔 또 이렇게 떼수건이 진화해서 또 장갑으로 나오는구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요. 야, 이거 재밌네. 이거 뭐 벗겨지지 않으니까 잘 밀어지겠는데요. 그죠? 어. 아이고 추우시겠다 여기. 따뜻해요. 따뜻해요? 앉아 계셔요. 네네. 어우, 여긴 따뜻하네. 네. 와, 뜨거운 바람이 훅 나온다 여기. 어, 진짜 따뜻하다 여기. 아유. 뭐 사시려고 오셨어요? 요거는 3,000원. 요거 제일 비싼 거예요. 어머님이 장사 잘하시겠어. 부수해가지고. 욕도 잘해요. 욕도 잘해. 아, 진짜 여기 따뜻해. 아주 좋아. 저는 잠시 저쪽으로 가 있을게요. 네네네. 아이고, 좋아. 장사 좀 해야 되겠다. 헬로. 떼수건 오케이? 또 가야지. 아, 진짜 따뜻하다. 이거. 다음에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놀러 오셔요. 예. 이 남대문 시장에는 고양이 뿔만 빼놓고 없는 게 없다고 하는데 아마 이 고양이 뿔도 있을 것 같아, 남대문 시장에는. 정말 다양하게. 와, 여기는 또 군복 골목이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긴 다 군복만 파는 데인가 보죠? 네, 군복하고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기 와서 군복 사가지고 염색 들여서 많이 입었는데. 에. 요즘엔 군복 패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랍니다. 새해를 맞아 남대문 시장이 더 활기찬 분위기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여기 강정.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그죠? 아이고, 여기 또 아주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 받고 가시라고. 즉석해서 하나.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네요.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하트 모양의 강정. 손님들을 사로잡기 위한 젊은 사장님만의 특급 서비스랍니다. 근데 어디 저만 받을 수 있나요? 아, 이렇게 우리 동네 한 바퀴 시청자 여러분께 하트 선물하겠습니다. 물엿에 적당한 농도를 맞춰 부드러운 맛을 살리고 다양한 견과류를 넣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잡았다네요. 태권도 사범 출신의 대현 씨는 10년 전 학원이 어려워지자 직접 강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직을 살려 무술을 하듯 빠르고 힘차게 비비는 것이 노하우죠. 최대한 빨리 비벼야 됩니다. 그래야서 맛이 부드러움이 더 유지, 빨리 코팅이 돼서 부드러움이 더 유지가 많이 돼요.
남대문 시장에 문을 연 지 이제 막 세 달이 됐다는 김대원 사장님. 그가 남대문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랍니다. 한국의 전통 강정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잡는 게 올해 목표라고 하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의 사장님. 올해는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빠빠이. 시장에 오니 그동안 꼭 사고 싶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네. 모자점이구나. 네, 모자 장갑. 네. 모자 말고 귀마개도 있죠? 네. 귀마개. 귀마개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웬 월동 준비를 하나 싶으시죠? 보통 남자분들은 사실 겨울에 동네 한 바퀴를 촬영하다 보면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스태프들이 네. 이 귀시려운데 저 모자를 안 써가지고 아, 네. 현금 결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로페이로 하시겠어요? 제로페이 하시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요즘엔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소비자는 편리해서 좋고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낮아 이익이랍니다. 네. 네, 결제 완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지선이고 선물. 그리고 회자. 고생하는 제작진을 위한 저의 작은 선물입니다. 아니, 너 귀가 빨개가지고. 괜찮아? 네. 어? 괜찮아요. 18,000원에 이 선물이 너무 기분이 좋네. 어? 아. 이제야 제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출출하던 차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습니다. 와, 여기가 칼국수 골목인가 봅니다. 아, 이제는 남대문 시장의 명물이 된 칼국수 골목.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좁은 골목에 사이좋게 붙어 있는 가게들. 대부분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남대문 시장의 산증인이랍니다. 와, 이 세자매면은 저 세 분이 하시나 봐. 제일 큰 언니. 제가 둘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야, 이 간판은 세자매인데 몇 남매세요? 전부. 4여 1남. 아, 4녀 1남. 막내가 아들이고요, 딸이 넷이고요. 아, 그 몇째 딸이 빠진 거예요? 셋째가 제일 이쁜 딸이 빠졌어요. 고생긴 것들만 나오고 이쁜 거는 빠졌어요. 아, 다 이쁘신데 뭐. 어우, 근데 이 반찬을 우리 네. 아주 수북이 싸놓으셨네. 네, 여기는 뭐를 주로 하세요? 보리밥 드시면은 칼국수 냉면 이렇게 서비스 나오고요. 네? 찰밥 드셔도 칼국수 냉면 또 서비스 나와요. 찰밥을 드릴까 보리밥 빌려드릴까? 보리밥 드셔요. 네. 보리밥 담당은 둘째 정순 씨. 뜨끈한 보리밥에 손맛 좋게 버무린 나물을 올려내면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그만이죠. 칼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면을 만듭니다. 32년 동안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킨 큰언니의 칼국수. 그 세월 동안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넉넉한 인심입니다. 이게 진짜 손맛이 야, 이거 다 못 먹는다. 너무 안 드셔요. 너무 조금 먹는 재미. 그래서 손이 나나. 야, 맛있겠다. 보리밥 한 그릇에 칼국수와 냉면까지. 게다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푸짐한 시장 인심. 그러면 맛은 어떨까요? 어, 맛있다. 예, 우리. 아, 이거. 잘 조시해, 다대기를 잘 조시해. 진짜 푸짐하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6천 원을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도 그 시절, 그 시절에, 나를 쓰는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막 시장을 아주. 그래, 많이 주다 보니까, 또 더 주고, 더 주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아, 고향은 어디신데? 고향은 저, 남해, 경남 남해. 아, 그럼 남해에서 여기 네. 촛발을 들이신 네. 거야? 네. 의자 네 개 갖고 시작했어요. 아, 의자 네 개 가지고? 네, 네 개 갖고 시작했는데, 손님 자꾸 늘다 보니까, 바쁘다 보면 우리 또 막내 노는 거 좀 놓나 좀 도와줘야 또 막내 딸 쳐다 각자 맡은 일이 있다는 세 자매. 그중 막내 동생은 냉면 담당이죠. 우직하고 손맛 좋은 동생들 덕에 동골들이 많답니다. 함께한 지 벌써 22년. 든든한 두 동생 덕분에 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답니다. 나를 오늘 이렇게 한 진짜 3터 제 생명의 언니 3터 희망을 준 곳이야. 언니에겐 희망의 칼국수라네요. 고향인 남해를 떠나 빈손으로 시작한 타향살이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세 자매. 뜨끈한 칼국수만큼이나 세 분의 시원시원한 웃음소리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나와 걷다 보니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블카죠. 오랜만에 제가 추억의 장소를 찾았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6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 오랜만에 타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기 케이블카는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케이블카에서 보는 경치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저도 36년 전에 제 와이프하고 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 남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풋풋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흰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날 아내 손 꼭 붙잡고 와야겠습니다. 남산을 내려오니 작은 동네를 만났네요. 야, 저렇게 오래된 집들이 아직도 많네. 서울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번화한 도심. 그러나 여전히 옛집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말소리가 들리네요. 뭐? 말씀들 나누시나 봐. 시끌벅적하네. 불을 끄다. 약간 조그맣게 해야지. 아유, 추워가지고 지금 불쬐.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는지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쩌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나가다가 네. 오, 오래된 집들이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네네. 그 일본 사람들 그 적삼각도 많고 네네. 또 여기 보면 또 땅굴도 길게 판 그 방공호도 있어요. 아, 굴이 있어요? 네. 네네. 어, 방공호가 네.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해안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 방공호가 있다네요. 방공호예요. 깊어요. 몇 미터나 되나요? 이게 와. 보시면 하지만 이게 어두워서 여기 풀이 좀 신기한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안쪽까지 이게 야 그러네. 저 안쪽까지 있어요. 저 안쪽까지. 그런데 저기를 막았네요. 더 깊었는데 네네 막았어요. 오. 야 여기가 이게 바위네요. 네 바위예요. 오. 여기 그 천연 보관소가 됐네. 네, 옛날에는 저기 그 냉장고 구할 때는 네네네. 저기다 뭐 젓갈류, 소금, 뭐 그렇죠. 김치 이런 거 전부 다 냉장고식으로 쓰던. 아. 6.25 때는 영어 가서들 피난도 하고 했다는. 네, 그렇겠네. 왜 뭐 이런 굴이 지금 한 네 개, 네 개 정도 있어요. 아, 지금요? 네. 아직도 남아 있는. 동네 한편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 사실 회현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살던 거주지였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전쟁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방공호는 얼마 전까지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로도 쓰였다네요. 겨울에는 이런 굴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 뭐 수박 같은 거 갖다 여기서들 자리 깔고 여기서들 빡에서들 먹고 동네 주민들 얘기도 하고 이런 장소로도 많이 썼어요 이게.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 한복판. 이곳에서 100여 년 전 서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동네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계단집. 이 계단이 많아서 계단집인가 봅니다. 뭐 하는 집인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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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예. 은은한 커피 향이 나는 거 보니 카페인가 보네요. 계단집. 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아니 지나다가 여기는 이 적산 가옥을 개조한 것 같아요. 재생 사업하는 거 있죠. 그 일환으로 또 비어 있는 적산 가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네.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 조합에다가 미탑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럼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운영하시는 거구나. 서울시가 오래된 집을 매입해 마을 카페로 만들었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모두 주민분들이죠. 평범한 주부에서 바리스타가 되기에 무려 1년을 공부했답니다.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마을 카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죠. 저도 잠시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주부 경력을 살린 직원들이 커피는 물론 디저트까지 손수 만든답니다. 쉬엄쉬엄 걷다 보면 참 생각지도 않은 보물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남산에 오면 잠시 들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음의 속도를 늦추면 뜻밖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나가 있죠?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길 잘 가르쳐주는 집이네요. 아, 어떤 일이요? 왕님이 다 오셔서 아이고 왔어요. 네. 아이고. 아니 근데 저 길을 잘 가르쳐주시면 예. 여기 남대문 시장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나 봐요. 한 40년 됐어요.
40년 아 길을 가르쳐주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이유요 이유가 이렇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네. 한 몇 년 전에 어떤 남자 손님이 이렇게 갖다 붙여주셨어요. 아. 근데 붙이니까 맺히면 쑥스럽고 막 죽겠더라고. 아.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어요. 아 그러셔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 아이고 내가 아는 걸 가르쳐주잖아. 네. 이 작은 안내문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한국 사람도 헷갈리는 복잡한 남대문 시장. 그곳에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에게 사장님의 한마디는 나침반이 되어주죠. This way and go up, I can go there. 이렇게 올라가. Or if I go this way and take bus 5, 남... I can go there as well. 타워까지 올라가는 거야. Oh, thank you, thank you. 외국어는 배워본 적도 없죠. 그래도 웬만한 말은 척척 알아듣는답니다. 틈틈이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지 내가 이런 걸로 틈틈이 이렇게 보고 듣는 거는 듣고 영어 같은 건 이제 들은 많이 들으니까 아 무슨 뜻이구나. 그래 우리 사촌 동생 오더니 언니 어떻게 영어로 뭐 하는데 다 답변을 하고 나한테 그래. 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묻거니 환율 아니면 길이지. 영어가 뭐 별건가요?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다 통하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길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손수 청소까지 하신답니다. 쉽게 지나칠 만큼 작은 상점이지만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꽃을 꽂는 사장님.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유 좀 사람 사는데 훈이 좀 나게 그래야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좀 오고 가는 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요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저기를 해요. 요즘 시장 바닥인데 살바라기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살바라잖아. 응?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리의 작은 환전소에서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해연 지하 쇼핑센터. 오랜만에 지하 상가에 가보겠네요. 계단을 내려가자 눈에 띄는 곳이 있네요. 아주 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가운데 층이네. 두 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시계 수리상점. 제 관심법으로 보니 이곳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저기서 안녕하세요. 많이 뵀는데 네. 어디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지나다가요. 예예. 예. 저기서 보니까 예. 여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도 아니고 가운데 층이네요. 여기가 지상도 아니고. 예예. 예. 아담한 게 우리 가게가 좋습니다. 네, 아주 아담하고 좋네요. 좀 앉으세요. 네. 부부가 인사드려라. 어이구. 아, 예. 아들 내내요. 깜짝이야. 아, 예.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거기도 또 공간이 있군요. 예. 오 수제자시네. 네 맞습니다. 몇 살이에요? 제가 올해 42살입니다. 오 그래요? 예. 오 되게 젊어 보이는데. 아, 네. 뭐 아직 아들이 좀. 어이구 여기 뭐 시계들이 많네요. 이게 파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리 맡기시고 안 찾아가신 것도. 근데 저렇게 많이 안 찾아가셔서요? 저기 못 쓰는 것도 있고 뭐 안 찾아가신 것도 있고. 그 제일 오래된 시계는 얼마나 됐어요? 노인네가 저 노란 걸 갖다 맡기셨는데 회중시계. 예예. 예. 한 4, 5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시계를 저기 동네마키 시청자 여러분, 이 장인 시계점에 시계를 맡기신 분, 아, 얼른 찾아가세요. 사장님이 그냥 가지신답니다. 얼른 와서 찾아가세요. 얼른 와서 찾아가세요. 수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시계. 그래도 매일 아침 사장님은 시계가 잘 가고 있나 확인하신답니다. 수리를 맡길 만큼 소중한 시계였기에 언젠가 꼭 찾으러 올 거라 믿는다네요. 여기 있는 시계는 전부 다 오래된 시계인데 요즘 신형은 없어요. 거의가. 이거 다 추억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사연이 있는 시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의 사연만큼 이 시계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 시계들이 꼭 주인을 만나길 바라봅니다. 요즘 누가 시계를 고쳐서 쓸까 싶지만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네요. 오래된 거네? 40년이 넘었네. 예, 그러세요? 그래, 결혼식 때 그때는 추고타고 장인연금이 사준 건데.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생각나 더 소중한 시계랍니다. 이제는 새 부품도 나오지 않을 만큼 오래된 시계. 손톱만큼 작은 부품을 하나하나 꺼내 고쳐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래도 가장 뿌듯한 일이랍니다. 이런 시계 고치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 같아. 그렇게 이런 시계 고쳐드리면 또 내 그 양반 또 어머님 생각도 나고 내 어머님 생각도 나고 그 양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고. 예? 그렇죠. 낡은 시계 속 먼지를 털어내고 옛 추억을 되살리는 일. 사장님이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이게 뭐 LP판들이 많네. 아, 이런 스피커도 참, 아, 오래된 스피커들이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네, 네. 마빈군인데? 예. 아, 아이고, 뭐. 야, 굉장히 오래된 전축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오랫동안 수집해놓고 이렇게 음악 들고 있습니다. 아, 예. 잠깐 이따 가야 되겠네요. 아, 네. 예. 네, 아이고, 네. 왜 이렇게. 네.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이거는 뭐 100년이 넘은 거죠. 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최초로 네, 네. 음원을 그 재정해서 트는 거예요. 이게 음반이에요. 이게. 이제. 아, 이게요? 네, 음반입니다. 이게. 그걸 핀 거예요, 이제 SP판으로. 아하, 이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예, 거군요. 예, 뮤직 있어요, 지금. 아, 작은 박물관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최초의 그 에디슨 초기 발명품입니다. 레코드 여기 써 있듯이 이게 곡이 다 달라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에디슨 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약 7분 정도, 그, 사운드가 이제 한 곡, 두 곡 정도가 여기 수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100년이 넘은 거네요? 어, 넘었죠. 네. 이게 이제 감아서 이제 테이블 네. 감아서. 아, 그 시절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합니다. 이 지금 음악을 들으니까요, 우리 그 채플린 무성 영화에 나오는 예, 예. 그 음악이 생각이 나네요. 아, 예, 저녁에 딱 불을 끄고 들면은
내 생일에 한 번씩 틀어주는 거, 1년에 한 번씩. 야, 아, 어때죠? 네. 아주 보기만 해도 막 멋있어. 네. 여기 포탑을 야외 전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저를 위해 또 다른 선물을 꺼내 주십니다. 창부터 이렇게. 75살이 된 휴대용 전축이 만들어내는 소리.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서 느림의 아름다움을 맛보았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야, 요 틈 사이에 간판이 있는 거 보니까 저기에 골목 끝집. 고층 빌딩들 사이 남아있는 작은 골목길. 이런 곳엔 분명 빛나는 보물이 있기 마련이죠. 진짜 이 빌딩 가운데 한옥으로 저렇게 아직, 아, 맛있겠다. 벌써 이 담도 참 오래된 담이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이 여기 사장님이시군요. 아이고. 예. 아, 이게 뭐, 이거요? 예. 만두예요. 네? 이북에서 만두를 만들고, 속이 남잖아요. 네. 만두 피가 모자리고. 네, 네. 그럼 이렇게 굴린 만두를 해 먹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도 굴린 만두를 해서 팔아요. 아, 예. 아, 어머님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예. 어디서? 평양에서, 일상국 때. 네. 그 이 집이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아. 시집이 집이거든요, 여기가. 이 집이요? 예. 아, 그래. 어머니 진짜 깜빡하고 있었네. 저도 이 굴림 만두국 하나 넣었어요. 예, 예. 네. 예. 예. 어머님에게 배운 이북의 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박혜숙 사장님. 이북식 만두는 당면을 넣지 않고 숙주와 부추 그리고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만든답니다. 지금도 한겨울에 항아리에 묻어두고 먹던 그 맛이 떠오른다네요. 그때는 명절 때니까 이제 만두 한 달을 먹은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들도 어려서도 만두 빚고 그랬죠. 손들이 모자리니까. 그러니까 만두 하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이북에서 엄마랑 같이 만두 빚던 생각이. 전쟁을 피해 도망치듯 떠나왔죠.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명절이 되면 그리움을 혀끝으로 달래셨던 어머니. 어느덧 어머니의 나이가 된 딸이 이곳에서 만두를 빚는 이유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이 맛을 꼭 전하고 싶어서랍니다. 만두피 대신 달걀을 묻혀 한 소끔 삶아내는 굴림 만두. 사골 육수에 굴림 만두 몇 알을 띄우면 그 시절의 만두국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삶으시는 사장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또 다른 고향 음식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이북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전도 주죠. 여기 와서 이 고기전을 했더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고기전도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소고기 다져서 하는 거 그런 것만 있지 돼지고기 하는 건 없잖아요. 기름기가 많은 돼지의 뱃살구이를 푹 삶아낸 후 달걀 옷을 입혀 부쳐내는 평안도식 고기전.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이북에서 주로 잔칫날 해먹던 음식이랍니다. 오늘 제가 잔치상을 받았네요. 오. 이거는 이북에서 먹던 고기 전에 한번 잡숴봤어요. 아유, 뭐 또 이걸 또 주셔서 그래. 아, 야. 네. 아이고. 와, 양이 진짜 많다. 어우, 침 나와. 옛 맛을 그대로 살린 굴림 만둣국. 그 맛은 어떨까요? 이 육수는 이제 사골 육수, 사골 육수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하면서 또 그 사골의 맛이 그대로 풍겨 나오네. 이북식 고기전은 저도 참 많이 먹어봤습니다. 맛있다. 그러니까 이 맛도 부드럽고 진짜 엄마 생각이 나네요. 여기 손님들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먹으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이 생각난다고 네. 그러는 손님들도 많아요. 잊고 있던 어머니의 손맛이 떠오르네요.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에 고향을 담아내는 사장님. 오래오래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쇠가 어휴, 끝없이 있네. 많은 사연을 담고 또 많은 사랑의 약속을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열쇠를 잠궜네. 저도 자물쇠에 새 소망을 적어볼까 합니다. 동네 한 바퀴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다가 걸어놓겠습니다. 아, 채웠습니다. 여기다가 2020년 경자해.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야경이 참 좋다. 아. 해가 저무는 시간, 발걸음을 돌리며 떠올려 봅니다. 남산에서 힘차게 아침을 여는 두 부부와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 내일도 그 작은 골목엔 뜨거운 우애를 나누는 세자매와 그리움을 빚는 어머님이 계시겠죠.